사람들이 나중에 도영이를 추억할 때,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유쾌하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재미있고. 그러면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친구 같은 네. 되게 따뜻한 사람. 네. 항상 사람은 자기를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 되게 떨려요. 떨려? 네. 떨릴 거 없단다. 영채님이 그리운단다. 다 너의 에너지를 담았어요. 영채님은 너를 보면 되게 소중한 존재.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게 되게 귀엽고. 어쨌든 되게 소중하다. 물론 다 소중한데, 다 소중하게 느끼지. 근데 더 되게 그런 거 있잖아. 갓난아기일수록 소중하잖아, 엄마들이. 조금 크면은, 어우, 저말안 듣고, 사랑하면서도 막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어린 아기일수록 소중하게 대하잖아. 응, 김. 찍지만. 왜? 찍어야 돼요. 찍어달라 그랬는데, 찍었다고 혼나고 좀 맞았어요. 맞았어요. 너는 애를 왜 때려? 영채님! 영채님 자식이 영채님! 아가가 되라고. 와. 미안한 말씀. 이번 이렇게 한 아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줄 때 어떠세요? 엄청 행복하지. 영채님이 오니까. 영채님이 그 아가를 생각하니까 되게 사랑하지.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리니까 되게 그 아기의 향기가 다 달라. 약간 정화가는 분유 냄새 나는 아기 그리는 느낌. 엄청 잘 먹는 토실토실한 아기. 이 아가는 되게 외롭고 슬픈데 엄마를 되게 믿고 따르고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아가를 그리는 느낌. 근데 되게 아픈 아가. 느낌이 되게 그림 그릴 때는 영채님이 잘 완전히 오니까 더 마음이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아, 이 잎사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살아있어. 유연해. 그리고 유연하고 날씬해. 유연하고 날씬해. 이거 진짜 도영님 같아. 도영이 같아? 응. 왕관까지 쓰고 있잖아. 엄마 요즘 왕관도 되게 섬세해졌어. 뭔가 왕관이 정갈해졌다 해야 되나? 되게. 너무 예쁘다. 뭔가 정말 딱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그 도영님은 되게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든든하기가 1도 없는 그 느낌이 딱 오지. 너무 그 왜 정화거의 왕관은 되게 대칭적이었는데 도영님 거는 대칭적이지 않고 왕관이 진짜 애기 같아. 우아하기도 하고 되게 아, 아름답다. 아름답지. 왜 이거 H도 되게 도영님 같아. 저렇게 예뻐. 그게 마음파동이 이상하지 않니? 그 사람 같다는 게, 그치? 근데 니들은 마음파동 느끼니까 그 사람 같다 느끼는데 사람들이 알까? 그 느낌을. 근데 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잘 봐요.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야? 되게 아름답고 이게 향기야. 네 향기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걸 표현한 거야. 향기를 막 주는 거. 흥미있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지게 되면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의 여신이거든? 네. 사람은 세상 자기 존재를 줘. 아름다운 존재를 보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행복하지.
그래서 되게 사랑받는 존재가 돼. 미스코리아 보면 막 그냥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존재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행복해서 좋아하거든. 연예인 아가들 보면 좋아하듯이 존재가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해서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여신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가 그런 존재가 돼야지. 도영님의 그 존재의 아픔이 가장 크지.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아픔이.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랑받고 싶어. 자기 존재를 되게 주고 싶은데 사랑 못 받은 자기 존재를 주면 사랑을 못 받고 아파. 그게 깨달음은 존재가 거듭나는 거고 이게 되면서 사랑받은 존재가 돼. 되게 아름답잖아. 그래서 그림이 되게 아름답긴 하고 길을 걷는 것 같지 않냐. 길을 나름 뭐 신비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신성의 느낌을 살리려고. 근데 이건 받기 전에도 안 박아도 기쁨이 있다. 날개가 되게 비슷해요. 제 뽕 그림에 있는 그 날개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 너를 보고 그랬으면 네 에너지잖아. 다르다. 그치?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다르죠? 물기가 엄청 선명한 느낌이 들어가. 물기가 엄청 탄탄해. 다르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막 도영님이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라서 유연성을 가지라고 되게 유연하게 줄기에 에너지를 실어주셨어. 그래서 그걸 느껴.